2019년 9월 29일 저녁 7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권도장이 승단 심사가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열리는데, 이번에는 영천에서 있었습니다. 잘 다녀왔고, 저랑 같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 사범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신문 기사에서 그 일본에 있는 그 제1교포 그 학교가 차별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고 제가 순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 또는 대만의 화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경제적인, 제도적인 차별을 했는가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겁니다. 중국인들은 어떤 지역이나 또는 어떤 국가에 대해서 자기들 거점을 확보하고, 또 자기들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요. 사람들을 이주를 시킨 다음에 문화에서나 또는 어떤 경제력에 있어서나 영향력을 계속 넓혀가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자손을 이렇게 확장시켜가면서 결국에는 그 나라 자체를 잠식시켜버리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전략은 제가 이슈가 다른 거니까 차치하고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은 어떤가를 이제 말하는 중이니까 주제가. 우리 한국에서의 경제 제도도 대만이나 중국 화교들에게 굉장히 차별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잔재가 좀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필리핀에 가서 자기 애를 만들어 놓고 도망쳐 와가지고 애가 아빠 사진이라고 들고 오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도망치고 이랬던 그런 촌극도 있었죠. 그 최근에 이 경주 지역에,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뭐,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통계를 제가 본 적도 없고, 이 경주 지역에서는, 일하러 오는 외국인들의, 지금 현황이 어떠냐 하면은, 베트남인들이 원래 많았는데, 시집도 오고, 지금 팍 줄어버렸습니다. 뭐, 삼성을 비롯해서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들이, 삼성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동남아라든지 베트남에 많이 이주를 해가니까, 일자리가 자기 고향에 오니까, 여기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학연수라든지 교환학생으로 경주 동국대학교에 오는 경우는 있지만은, 일하기 위해서 예전처럼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누가 메꾸냐 하면은, 지금은 중국인들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통틀어서 그냥, 러시아라고 하는데, 왜,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메우고 있는데, 뭐, 인간이 자기보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보다 더 앞선 나라, 뭐,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곳으로 가는 거는, 당연히, 저는, 자연스럽고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일하러 오는 거죠. 오는데, 그 경주가 특히 러시아인들이 많습니다. 많고 경주 중에서도 그 지금 제가 살고 있고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성건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바로 도장 앞에 있는 흥무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에 러시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 수업 방식이 러시아 아이들하고 한국 아이들하고 2시간 정도를 수업을 섞어가지고, 하는 거 가지고, 내국인인,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한국 아이들이 역차별을 받는다. 왜 한국 아이들을 먼저 챙기지 않고, 수업이 이렇게 소홀해질 수 있는데, 러시아 아이들을 그렇게 챙기느냐. 이게 지금 불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학교에다가, 러시아 아이들을 유치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을, 별도로 짓는다.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아이들하고 섞어 놓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불만이 폭발을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그게 아마 무산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학교에 그렇게 전면적으로 가서 말하고 그런 입장은 아니어가지고 안 갔는데 소문에 들었습니다. 근데 뭐 수업을 섞어 놓는다, 수업을 떼내라 이런 것보다 솔직히 근본적으로는 뭐냐면은 그 아이들이 러시아 아이들, 러시아인들이라는 게
저는 근본이라고 생각, 근본적인 불만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아이들이라면 그 아이들이 어떨까요? 미국 아이들이 여기에 러시아 아이들 숫자만큼 그렇게 넘쳐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 흥무초등학교는 교사들 사이에서 기피 학교로,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 기피 학교로 낙인이 찍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기피 학교에서 선호하는 학교로 180도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인근 동네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인 포항, 울산 같은 데서 전학 오려고 길을 쓰는 아주 명문 초등학교로 갑자기 거듭나 버리는 기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미국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영어도 배울 수 있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인들도 러시아가 우리보다는 후진국이라는 걸 알고 있는 그 불만이 저는 근본 불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러시아 아이들도 가르쳐보고 한국 아이들도 가르쳐봤는데요. 보고 있는 중인데요. 듣기 불편할 겁니다. 이런 평가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이고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러시아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두달 만에 빠르면 두달 만에, 좀 늦으면 뭐 6개월, 1년 만에 한국어를 탁탁 해냅니다. 바꿔서 한국 아이들이 러시아에 가서 그 어려운 발음의 러시아어를 두 달, 세달 만에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요? 뭐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지능적으로 똑똑해요, 걔들이.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 DNA가, 제가 보기엔 한국인들보다 뛰어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얘들이 영양 섭취가 잘안 되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뼈도 그렇고, 근육도 그렇고, 이 기본 골격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여자아이들이 골반이 여기 붙어요. 골반이 여기 올라와요. 6학년 정도 되면 한국 아이들 중3, 중2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그리고 아름답고요, 애들이. 그리고 그 부모들이, 공산권 치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조선인들도 그 착취 구조에 있을 때는 남성들이 굉장히 게으르고 여성들이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연해주라든지 조선을 벗어난 조선인들은 굉장히 다른 면모를 보였다고 하는데, 그렇듯이 러시아인들도 그 공산 체제에 있던 사람들이 한국에 오니까 아직도 그 사람들이 그런 흔적이 좀 남아 있긴 해요. 뭐냐면은 독한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편의점 앞에서 앉아가지고 양주를 깐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그 추운 지방 또 공산 체제에서의 그 남아 있는 모습이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돈 벌어서 내거 된다는 그 맛을 알고부터는 굉장히 억척스럽게 변화되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네 부모님들, 엄마 아버지들이 새마을 운동 시절에 또 산업화 성장 시절에 보였던 그런 억척스러움이 그 사람들에게서 저는 보는 모습, 보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환경만 제대로 놓이고 제도만 다른 곳에 놓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의 잠재력이 튀어나오는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오히려 굉장히 나태하거나 아이들을 약하게 키우거나 그런 모습으로, 또 아이들도 그러니까 역시 나약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제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남 듣기 좋은 말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과거 우리가 한국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독일로, 또 브라질로, 또 하와이로 이렇게 이주해 가고 했었잖아요. 또 그전에 조선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는 조금 더 박애 정신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수준에 있는 국민은 아닐까. 국가 수준은 그 정도에 분명히 올라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국민성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세계 시민적인 태도와 선진 시민의 태도를 갖추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진국이라고 여기고 이게 한국에 왔는데 일하다가 거기 러시아에 돌아가면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평가가, 예를 들어서, 야, 여기 듣던 대로 한국 가니까 정말 선진국 사람들답더라. 질서도 잘 지키고 모든 문화적인 소양 면에서 역시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굉장히 강인하고 똘똘하게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이더라. 이런 평가가 과연 나올까요? 글쎄요,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미지수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설문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그중 몇몇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본 바 제가 느끼는 거. 그 다음에 한국인이니까 저들 포함해서 한국인들의 수준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또 경주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경주 사람들을 깔아내리고 제가 평가를 하고 이럴 만한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 부족함 투성이인 미숙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성찰하자는 면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시다. 저 사람들에게 과거에 못 살았지만 급성장했는 우리 한국인들의 러시아에 비해선 선진국인 우리 한국인들의 면모를 보여주자. 우리 선진국 시민들의 본때를 보여주자. 그래서 저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역시 한국 사람들 다르더라. 역시 경주 사람들 다르더라.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그 다음에 러시아 아이들의 어떤 뭐 우리보다 만약에 후진국이라면 그들이 보이는 그런 행태 그것과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아이들과 수업을 섞어놨을 때 우리 한국 아이들이 미칠 악영향 걱정하는 건 저는 이해됩니다만은 이제는 그 정도는 우리가 포용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아이들이라도 만약에 그렇게 차별적인 생각을 가질까라고 하는 우리의 약간의 반성과 균형 있게 한번 생각해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별건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가끔 이제 흑인 아이들이나 난민 아이들 이렇게 안고 나와가지고요. 어린아이들 안고 나와가지고 연예인들이 TV 광고에서요. 이 아이들이 얼마를 주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다. 라고 하는 착한 코스프레 하는 연예인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그것마저도 안 하는 연예인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예인들이 말이죠. 왜 이 아이들이 이 지경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체제를 비판하는 걸 혹시 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아이들과 다른 체제로 이렇게 달려왔다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걸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정우성 같은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특히 여기서 경주 같은 경우에는 차로 7시간만 올라가면 도달하는 서울에서는 2시간 정도만 가면 1시간 반 정도만 가면 도달하는 그 북한 체제에 대해서 그 억압적인 체제에서 인권 유린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북한을 볼 때는요. 북한 노동당과 독재 체제와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을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압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 정우성 같은 사람들. 그리고 북한의 인권 체제를 비판하고 북한 독재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착한 병, 자기들도 착한 병에 걸린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그 이중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 간사하고 사악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일 교포 그 학교가 차별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또 우리 한국에서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경주에서 그리고 제가 바로 당면하고 있는 이 성건동이라는 동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연결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별건으로 붙이자면요. 우리는 늘 뭐 침략을 당하고 뭐 그래서 한이 많은 민족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아닙니다. 고구려가 그렇게 영토를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대륙의 기상이다, 만주에서 말 달렸던 기상이다라고 칭찬하잖아요. 다른 민족들을 막 죽이고 영토를 넓혀갔던 것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일본의 삼바이 계급이라는 게 신라의 해적들이 일본에 계속 침략하고 노략질하니까 거기에 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반대급부로서 만들어졌는 게 바로 일본의 자생적으로 일어난 사무라이 계급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만 잡고 우리 거라고 하고 또 피해받았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처지를 바꿔가면서 생각하는 균형력은 좀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단편적인 현상에서 토착 외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제 영상 앞에 쭉 보면 백촌강 전투라고 있습니다. 백촌강 전투. 신라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하면서 백제 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 일본이 조상의 나라라고 하면서 백제를 도우러 왔던 것. 그 다음에 그 앞서서 우리는 일본에다가 문명을 전달해줬다고 할 때는 그렇게 어서대면서 갑자기 토착외구라고 하는데 토착외구는 지금으로 치면 전라도 지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황되고 어린 아이들의 웃긴 말장난인지를 우리가 다시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별건으로 또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주를 또 내일부터 월요일이 시작되는데 또 힘차게 또 안전하게 또 보내시고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가을의 신선함을 건강하게 만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